자,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예제 파일을 찾는 건데요. 도움말에 들어가서 자습서, 샘플 데이터라고 있어요. 클릭하면 관련해서 관련해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예제 파일들이 나와요. 분산 분석에서 analgesics라는 이원 분산 분석을 할수 있는 이 데이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이 데이터가 나오네요. 나머지는 넣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산 분석했던 결과가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분석에 들어가서요. 모형 적합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젠더에 성별에 의한 영향 그리고 블로그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온 분산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 페인이 종속 변인이네요. Y에 들어가야 되고요. 젠더랑 드러그가 독립 변인인 거죠. 근데 이둘 간에 성별과 드럭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하이라이트하고 교차를 누르게 되면 잘못했네요. 요두 개를 없애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 모형에는 아무것도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요두 개만 하이라이트가 된 채로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메인 이펙트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수 있는 이온 분산 투웨이 아노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관련했던 그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맨 왼쪽에 효과 요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p밸류가 젠더에 의한 결과가 p밸류가 0.05보다 낮고 드롭도 0.05보다 낮아요. 인터랙션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분산분석에 보면 이 전체의 분산분석의 효과는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효과 검정에서 보면 젠더에 의한 영향이 효과가 있어요. 젠더에 의한 영향이 여기 있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걸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젠더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젠더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일단 차이가 나요. 평균적으로는 이두 평균이 차이가 나고 표준 오차도 이 정도니까 차이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계산은 클릭해서 이둘 간의 차이가 있는지 이 둘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최소 제곱 평균 스튜던트 t를 하게 되면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A와 B 동일한 문자로 연결되지 않는 수준에는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한 알파벳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 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별 간에는 차이가 있고 드럭 간에도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보면 되는데 t 테스트로 할 수도 있고 투키로 할 수도 있어요. 다 해보겠습니다.
t테스트 결과 어떻게 되는지 t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A 드러그, B 드러그, C 드러그가 있는데 A, B,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와 C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지만 AB 간에는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B와 A 간에도 차이가 없어요. 오직 A와 C 간에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T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렇고 2Kids HSD로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점프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게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일일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금방금방 만들어져요. 대조 수준 .NET 같은 경우는 컨트롤 대비 다른 것, 두 개씩만 비교를 해요. 두개 쌍으로 A와 B, A와 C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서 대조군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를 대조군으로 주었더니 A와 여기 나왔죠. A와 B, A와 C. 그래서 A와 C는 차이가 있고 A와 B는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통계가 처리가 되죠. 맨 마지막에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상호작용은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서 상호작용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아노바에서 차이가 없으면 이 포스트 훅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훅, 포스트 훅 어날리시스도 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훅 어날리시스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해서 무엇과 무엇이 차이 있는지도 알았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빌더로 들어가요. 그러면 젠더 에어에서 페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Y에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바 그래프로 볼 수도 있어요. 바 그래프로 해서 오차 구간은 표준 오차 혹은 표준 편차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젠더가 아니고 드러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B, C 드러그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B, C 그래프를 얻게 된다면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편집에 들어가서 그래프를 복사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고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퍼블리시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통계 결과를 넣어야 되겠죠. 통계 결과 A에는 B, B는 AB, C는 A 이렇게 결과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 점프를 이용한다면 너무 쉬워요. 점프를 이용하면 여기는 B라고 나오는데요. B.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걸 옮겨서 여기서는 AB. 그리고 여기서는 A가 나오면 됩니다. A가 나오면. 이렇게 피겨가 만들어지죠. 피겨 만들어지고 한글 논문도 피겨는 영어로 피겨 제목은 영어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피겨라고 여기에 적고 피겨라고 적고 피겨 1이라고 적죠. 그래서 이 Effect of Different Drugs, different drugs on pain
reducing 라고 하면 될것 같네요. 이게 제목이에요. Pain reducing. Reducing 맞나요? Pain reducing effect of different drugs on pain. Reducing이라고 하죠. 네. Pain reducing. 그리고 ABCD AB의 이 통계 처리한 AB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different letters 레터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letters above bars abov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two kids HSD HSD test P equal 0.05 P가 0.05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30점이 자 피겨 네, 피겨 이렇게 피겨 1번 완성했고요. 네, 피겨 2번은 네, 다른 걸 해볼게요. 피겨 2번은 일단 네, 프레젠테이션 살짝 사라졌고요. 피겨 2번은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젠더를 중첩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보여줄 게 아니고요. 요거를 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네, 이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오차 구간은 표준 편차로 표준편차가 만들어지네요. 표준편차가 안 만들어져요. 표준편차가 안 만들어지네요. 네, 여기선 표준편차가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만드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네. 여기도 편집 그래프 복사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네.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고 아까 전에 예, 여기에 드럭별로 스탠다드 디베이션이 많이 차이 났던 게 예, 남녀 간에 이 같은 약물 ABC 특히 BC가 성별에 따른 예, 차이가 예, 커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상호작용은 예, 없는 거죠. 성별에 따라 예,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는 상호작용은 없었어요. 거의 있을 뿐이죠. 거의 예, 0.05에 가까웠다. 예, 거의 가까워서 예, 거의 있는 것처럼 예, 보이지만 상호작용은 없었습니다. 상호작용이 제법 있는 그런 약물이었죠. 그래서 만약 여기는 네, 피겨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네, 피겨 2번이 되겠죠. Interaction between
예, gender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drug on reducing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주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다 그러면 통계 처리를 두 개를 해야 돼요. 통계 처리를 통계 처리를 두 개를 해야 되죠. 통계 처리를 그렇게다가 가능할 건데 드럭별로 네, 드럭별로 그리고 이렇게 투웨이로 하면 이것도 드럭별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통계 처리가 돼서 이 방법은 아니고요. 모형적 답이고, 네, 페인 젠더인데 이게 드럭별로 페인이 나오는 거니까. 드럭 ABC에 대해서 젠더별로 차이. 이게 통계 처리하기 힘드네요. 젠더별로 드럭별로 통계 처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A 드로그에 대해서 네. 이렇게 되면 A 드로그에 대해서 네. 스튜던트 테스트를 해서 네. 차이가 네. 없는 걸로 나왔죠. 차이가 없는 걸로 네. 나왔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차이가 있을 것처럼 네, 보이는데요. 테스트 하면 여기도 차이가 비드로그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요. 네.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네,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굳이 안 해봐도 네, 정답은 이미 옆에 나와 있었네요.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는 네, 특별히 표시할 게 없죠. 표시를 안 하면 또 이상하니까 네, NS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NS라고 표시하니까 명확하지가 않아 보이는데, 네. 좀 더, 네, 볼드로 해볼까요? 볼드로 NS에서, 네, 모든 약어는, 네, 풀어서 써야 돼요. NS indicate, non significant. by student t test p밸류가 0.05에서 차이가 없었던 걸로 나왔어요. p는 네, 원예학회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실습해 보시고 네, 이두 페이지를 제출하시면 돼요. 간단하죠?